그래서 for most of the history of our species in most parts of the world, bathing has been a collective act. 그래서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고 세계 대부분에서 목욕은 선택적 행동이었다. 콜렉팀 선택적이냐? 선택적인? 약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콜렉티브라고? 필수적인 말. 또 그런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공동의 함께 하는. 에? 뒤도 안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목욕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집단적인 행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ut communal bathing is rare in the modern world. 하지만 그 공중 목욕은 흔하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communal 허블 그래서 퍼블릭하고 같은 말이나 A communal kitchen garden, etc. Communal violence between religious groups. communal violence 집단 폭력 집단적인 collective의 경우도 But collective bathing is rare in the modern world. While there are places where it remains an important part of social life in Japan, Sweden, Turkey, Korea, for example, for those living in major cities, particularly in the Anglosphere, the practice is virtually extinct. 반면에 그 장소들이 있다. 목욕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인 장소가 있다. 영국,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 터키. 예를 들면 그러한 그 주요한 도시들, 그들이 살고 있는 주요한 도시들. 특히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그 무력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없애준다. 그래서 와일 뭐잘 해놨고요. 플레이스즈 이스에 대한 얘기 커뮤니티 커뮤니티 베이딩이겠지. 그다음에 리빙 현재 오케이, virtually. 실질적으로. virtual은. 거의 뭐뭐와 다름없는. virtual reality, 뭐 이런 거 있죠. 가상현실. 어? virtually. 사실상. 또는 가상으로란 뜻도 있다는 거. To be virtually impossible. 이번 주에 그다음에 익스팅트 멸종된 An extinct species. 익스팅트 스피시즈 고온이나 데드나 오케이 그래서 뭐 일본이나 스웨덴이나 터키 같은 이런 동네에는 커뮤널 베이딩이 remains an important part of social life.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겨져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for example은, 뭐, 여기 있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기가 낫겠네. 이제 펜 앞에.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 앞에는 for 앞에는 however 같은 게 좋겠네요. However, for those living in major cities, particularly in Anglosphere, the practice is virtually the practice에 대한 얘기. 그거 말고 communal bathing 대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일단. 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커뮤널 베이딩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In ancient Asia, the practice was a religious ritual believed to have medical benefits related to the purification of the soul and body. 뭐 고대 아시아에서 공중 목욕은 종교적 의식이 없다. 그 의학적인 그 방법이 있다고 믿어지는 그 몸과 마음의 정화와 관련돼. 오케이. 그래서 더 프랙티스 계속해서 커뮤널 베이딩 대신 왔고요. 그다음에 빌리브드에 대한 얘기. 빌리브드는 신화적이에요. 전개 그 앞에 생략된 거를 위치 원스. 그러니까 이꼴라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선행사가 리추얼이니까 리추얼이 빌리브를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라는 인식이. 그다음에 투 해브에 대한 얘기. 그 과거 시제 대과거 투해브는 대과거. 이게 뭔 소리야? 선행사를 완료시제. 아, 그때 여기에 PP형이 올 때고 여기에 PP입니까? 완료 부정사를 얘기하고 싶은 얘기인가 본데 완료 부정사 전혀 아니고요. 그냥 원형 아니 뭐야 그냥 일반적인 투 부정사입니다. 투 두죠 지금 투 두. 그럼 명형부를 해보란 얘기네. 명사용법이다. 그쵸, 명사용법이죠. 부사적이죠. 지금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어찌 의학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잖아. 부사용법이고요. 어찌 어떤을 만들어서 부사적이고요. 그 다음에 related는 또 왜 이코라지야? 제도 위치 오버즈 related. 오케이. 이번에는 똑같이 리추얼이 선행사입니까? 네. 아니죠. 이번엔 medical benefit가 선행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빌리브드에서 시작된 건 여기까지 간 거고 이 속에 이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대 아시아에서는 커뮤널 베이딩이 뭐였는데 종교적인 의식이었는데 뭐와 관련 있는 소울과 바디의 퓨리피케이션과 관련 있는 의학적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애가 뭐 미쳤다? 애가 좀 정신 나간 것 같다? 그러면 목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바디 앤 소울을 퓨리파이 시킬 수 있는 이런 이득이 있다고 믿어진 종교적인 의식이었다. 이걸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정신병이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일단 A보다는 B가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선입니다. A보다 우선. 그런 다음에 이제 버시 나오면 되겠죠. 버시 있기 때문에 키가 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for the Greeks, the bays were associated with self-expression, song, dance, and sport. While in Rome, they served as community centers.
centers, places to eat, exercise, read and debate politics. 네, 그래서 뭐 어떤 대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 대화의 중심 역할 먹기 위한 장소, 운동, 독서 그리고 정치적 토론을 하는 장소. 그 역할을. 오케이, 그래서 be associated with 뭐뭐 관련 바꿔 쓸 수 있는 거 related be related to죠. 어 그다음에 데이는 아까 the base 잘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뭐뭐로써도 serve as 아마 뭐의 역할을 수행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 쉼표 있죠. 이 쉼표는 이 쉼표나 이 쉼표랑은 다릅니다. 첫 번째 쉼표요? 예. 이건 동격의 쉼표죠. 동격은 어떤 때 쓰느냐? 설명해 줄 때 쓰는 거죠. 보충 설명할 때.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which were가 생겼던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중심? 먹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토론하는 장소로서 지역사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목욕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프라이빗한 거야 아니면은 뭐 커뮤널하고 콜렉티브한 거야 비해 전체 커뮤널 콜렉티브한 얘기를 계속한 거죠. 아시아에서는 어떤 치유의 릴리지어스 리추얼의 역할을 한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앵그로 뒤에 나왔는 뭐 그리크라든지 그 다음에 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앵글로 스피어에 속하는 거죠. 앵글로 색슨족에 속하는 거죠. 앵글로 색슨족은 아니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eclipse of communal bathing is one symptom of a wider global transformation away from small ritualistic societies to vast urban metropolises populated by loose networks of private individuals. 한 문장이네요. 그래서 뭐? 공공무력의 손실은 더 넓은 세계적인 변화의 증상 중 하나다. 작은 회식적인 사업에 대한 그룹 더 거대한 대한 세계 대도시 더 작은 의식적인 사회를 말하지 살고 있는 느슨한 기기인의 사회과 네트워크에서 뭔 소린데? 해석 못하겠으면 정리해야 되지. 커다란 대도시부터 작은 사회까지도 개인적으로
다 같이 하자. 따로따로. 오케이. 지금 뭐야, 지금? 커뮤너 베이빙이 뭐 하는 이클립스 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단적인 목욕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하나의 뭔데? 심튼인데? 심볼이 아니고 심튼인데? 어? 현상 아니야? 심튼? 한 가지 현상이다. 목욕탕이 자꾸 대중적 뭐 같이 목욕하는 이러한 프랙티스가 사라진 건 하나의 현상인데 뭐의 현상이래요? 어떤 현상입니까? 더 넓은 전 세계적 변화 현상이래.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로부터? 네? 작은 의식적 사회로부터 소규모의 어떤 커뮤니티부터 뭐까지? 오케이. 커다란 대도시까지에 다 걸쳐서 일어나는. 왜 그런지 하고 있어. 왜 이클립스 하고 있는지, 왜 줄어들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어. 파퓰레이티드의 뜻을 잘 처리해야 돼. 파퓰레이티드의 뜻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란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스몰 리추얼 소사이어티도 사람 이 뒤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베스트 어반 메트로폴리시스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구가 누구에 의해서 인구가 들어차 있는 느슨한 연결 뭐의 뭐 개인적 개인주의를 뭐하는 뭐 개인적 개개인이라는 얘기는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느슨한 뭐를 더 중요한 어떤 집단적이고 공동적인 것보다는 어떤 private individuals로 엮여 있는 느슨하다 여기 loose라는 얘기 나왔죠. 느슨하게 뭐 그렇게 유대관계 크게 안 느껴져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곳에 걸쳐 일어나는 더전 세계적 변화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네트워크? 타이트한 네트워크가 아니고, 됐습니까? 루즈 네트워크, 루즈 릴레이션십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커뮤널 베이딩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클립스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현상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뭐야? 원인, 그러니까 그 진단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C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는 전뭐 항상 뭐 컬렉티브 안 액트, 집단적 의식이었는데 집단적 의식이었던 이유가 아시아에서는 이게 뭔가 사람을 힐링 시켜줄 거야, 소울과 바디를 퓨리피케이션 시켜줄 거야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뭐 어떤 그걸 통해서 뭐 목욕탕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거기서 레슬링도 하고 놀았단 말이죠. 로마인들은 거기서 먹고 운동하고 뭐 독서도 하고 뭐 목욕탕에서 정식 토론도 하고 이렇게 이러한 행동들 뭐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디베이트 폴리틱스 하는 것도 전부 다 컬렉티브하고 커뮤널한 비헤이비어들이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현상, 새로운 심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심튼은 뭔데? 뭐 없다라는 거죠. 극소수 남아 있는 동네 재팬이나 스웨덴이나 터키 정도 남아 있고 거의 없다. 그래서 특히 앵글로스피어가 뭐를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프랙티스가 생긴 거 있지만 virtually extinct, virtually gone, disappeared, 사라져버렸다. 사라진 원인이 뭐다? 전 세계적인 wider global transformation, 어떤 변화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이는 스몰 리추얼, 스몰한 곳에서 일어나고 베스트한 곳에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소규모든 대규모든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Populated by loose networks of private individuals이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런, 의식 수준이라고요. 의식 체계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클립스는 원래 대표적인 뜻은 뭔데? 대충 일식이죠, 일식. 뭐또 일본 음식, 재패니즈 푸드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잃음이라는 뜻이 있죠, 빛을 잃음. 그러니까 퇴색이라는 얘기거든요, 퇴색.
여기가 뭐 이런 거 보이네요. The election result marked the eclipse of the right wing. The election의 result는 marked 표현했다. The eclipse of the right wing. 우익의 eclipse를. The election result marked the eclipse of the right wing. Her work was an eclipse for most of the 20th century. Her work was an eclipse였다. 그러니까 쇠퇴했었다. 빛을 보지 못했다. For most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동안에는. 잘읽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잘읽기 고산. 진보지. 진보예요. 네. 그러면 딴 나라에서도 다 네. 잘읽기였다. 잘읽기 진보. 네. 그 다음에 심턴에 대한 얘기. 단어가 조금 어려운 편이죠. 그것은 글로벌한 심텀이다. Symptom. Symptom. Flu symptoms. Look out for symptoms of depression. Look out for symptoms of depression. Symptoms include a headache and sore throat. Okay. 다음에 ritualistic fast urban metropolis. Okay. 그래서 town, city, metropolis. New York is a metropolis in North America. Outskirt. 바깥쪽 치마란 뜻이죠. 그대로 하면. Outskirt area. 같은 말은 suburb area. 다음에 뭐, suburb of London. 다음에 urban, rural. 시골의가 rural. 그렇죠. Urban life. 여기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변형 문제는 뭐가 가능할까? 단어가 좀 알맞은 어휘 선택 문제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일단 같은 말들, 컬렉티브 같은 말, 커뮤널 이런 게 있었고, 퍼블릭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말은 프라이빗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있죠. 인디비주얼도 반대 느낌이고요. 네, 개인적인 느낌이죠. 단어 없고, 묶어놓고 문맥상 어색한다, 커뮤널이나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또 네가 많이 틀리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 여기서 뭐 where 관계동사 where 위치를 바꿔서 living in major cities living in living 예설 뭐야 또? 그리고 빌립드랑 빌립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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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야 될 수거도 보이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 그 From A to B 같은 경우에 외워야 될 수거라기보다는 눈치채야 돼. 연결어는 뭐가 가능할까? 연결어요. For example. Whil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 네. 뭐. 한글로 피어. 스냅 빼놓고. 다음 주 신박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오케이. 그다음에 find and do what you love. 일단 단어부터 봅시다. 캐터필러죠? Caterpillar turns into a butterfly. 그다음에 푸바, 푸파죠, 푸파. In many species of butterflies, the change from pupa to adult takes about 2 weeks. 그래서 뭐 많은 종, 뭐 나비의 많은 종에서 뭐 푸파에서 어덜트로 체인지하는 것이 뭐 대략 2주 정도 걸린다. Entirely, 완전하게 뭐 completely, 뭐 이런 말도 있죠. Wholly, I entirely agree with your opinion. Evil, 반대말은 굿이죠. He committed a lot of evil crimes. 그래서 희는 누구? 오케이, 화성 연쇄 살인범이겠죠. 커미트의 뜻은 어디다? He did a lot of evil crimes. Vanish 같은 말은 disappear, vanish. The dinosaurs vanished from the earth 65 million years ago. Vanished from the earth. 지구에서 사라졌다. 오케이, 그 다음에 stand out. 두드러지다. 이거 말고 또 뭐가 가능할까? 좋아요. Rebuild. Be rebuild 동사 해야 되니까 be rebuild. 두드러지다. 이거 스탠드아웃 말고 전에 한번 본것 같은데. 예, 교과서에서. 리마커블은 형용사니까. 비 리마커블. 리마크. 말고 본것 같은데. 스트라이킹 프로미넌트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네. 스탠드 아웃 as something. Stick out like a sore thumb. The light among the darkness stuck out like a sore thumb. Shine out. 화제는 아웃이 들어있네. 오케이. 그다음에 she stands out among the new recruits. 리크루트가 뭔데? 지원자, 자원자.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오케이, 모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맞습니까? 파이오니어. It is those pioneers who have paved the way for us to follow. 이게 뭔 소리야? 그것은 그런 집착. 케이블스도 왜 하기 위하여 따라오는 집착. 뭐 하는 이시야? 빈칭. 비인칭 주요? 날씨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시간 얘기하는 거야? 되면서 뭐 대시웠죠? 좀이한 문장이 아, 뭐 해서 가 되지 않은 거다. 이건 뭐 하는 거야? 관계사 관계사 후다. It that 강조 구문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좋다고. 그 개설자입니다. 뭐 했던 놈들은 따라서 그 길을 방문해 에? 보도록 합니다. 페이브 포장하다. 우리를 따라서 follow us라고 써 있냐? 우리를 따라가게? 뭔 소리야? 바로 저러한 선구자들입니다. 개척자들입니다. 뭐 했던 사람들은, 그 길을 포장 닦아놓은 사람들은 누가 뭐 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follow 뒤에 생겼단 말은 follow the way지. 그 의미상 주어 맞아. 우리를 따라간다 그러면 네가 지금 follow의 목적어처럼 해석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한 그 길을 포장한 사람들은 저러한 개척자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odd는 또 이거 말고 무슨 뜻도 있지? 이상한 strange 했던 말고 또 뭐? odd 저거 말고 뭐 없나요? 배웠을 텐데? 홀수라 뜻이죠? 홀수, 홀수. 전에 얘기했을 건데. 반대말은 even이고, 짝수. 짝이 안 맞는 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오드라이언트 그것도 바꿀 수도 아니? 짝이 안 맞는. 왼쪽, 오른쪽 눈 색깔이 다르잖아. 이상한 거. If you are like most people, you should notice something odd. 뭔 소리야? 네가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 같다는 거를 어떤 다른 것을 인지하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야 돼. Weird. 기괴한이죠. Weird 이게 참 많이 나온다. Okay, his behavior was a bit weird today. 뭔 소리야? 그의 행동은 오늘 약간 이상했어. 비유했어. observe 관찰하다고요? 명사형은 Observation. observation. 오케이. 형용사형은 observative. The astronomers observed the movement of the comet. 그래서 Astronomers. 뭘것 같아? Commission. 행성, 아니 행성이란다 참 혜성 그럼 우주인들을 관찰했다 혜성이 우주인들? 천문학자 천문학자죠 천문학자 우주인은 애스트로너트죠 애스트로너트 그래서 뭐냐 애스트로너트는 우주인인데 애스트로너트 Astronomer, Astronomer 천문학자 꼭 목표잖아요 박사학위 받자는 사람 A diamond as big as the Earth was found by an astronomer. 이러면 부자 될것 같은데. 가져올 방법이 없네. 오케이, 그 다음에 permission 허락이고요. Do you have permission to enter? 오케이, are you allowed to enter? 하고 갔죠? 오케이, are you permitted to enter? 그 다음에 compensation 보상금. 보상하다는 compensate겠죠. The shipping firm provided compensation for the damaged camera. 쇼핑 회사는 지원했다. 보상을 제공했다. 3 보상과 카메라. 오케이. ship이 무슨 뜻이지? ship 말고. 운송하다는 뜻이 있죠, 운송하다. 운송사, 배송사. 실어 나르다, 수송하다, 운송하다. 지금 비행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ship이 무슨 운송이랑 바로 연결되는 게, 그건 몇년안 됐어. 한 100년밖에 안 됐어. 맞습니까? 그렇잖아.
있습니까? 몇 세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ing 뭐 강한 깊은 strong의 의미도 있고 deep의 의미도 있는 she has a keen interest in learning new languages 그녀는 새로운 언어 배우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뭐 be 아 obsessed구나 obsessed 사로잡다 예, 이거 뭐 귀신 들린 걸 보고 obsessed라 그래 obsessed 사로잡다라는 건 되게 로맨틱한 느낌인데 사회적으로 좀 선택하기 싫어요 뭐 obsessed by 뭐 bad spiritual 뭐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최악의 최악 영화 보면 귀신 보고 bad spiritual 이런 네. He's obsessed by computers 그럼 완전히 빠져있다 He's obsessed by computers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he was obsessed by his fear of the operation 그는 사고 싶었다 그의 operation에 대한 정보에 사고 싶었다 operation 운전? 운전? 작동? 수술이란 뜻도 있죠 operate가 될 것 같아 O로 시작하는 수술 있잖아 O로 operation? operation surgery 얘기하는 거? surgeon? 외과 수술 수술하다 operate 그래도 operation은 또 그 어디 갔어 작전 기업체 이런 것도 있고요 operate 작동하다. 그 다음에 orand 계속이네요. continually. The traffic continued on for miles on end. 계속? 교통은 지속되었다. 몇 마일도 계속. 됐습니까? 차가 계속 막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pict 묘사하다 그리다 같은 말은 picture 이런 게 있죠 describe the artist depicted the children playing at a nursery 오케이 그래서 이거죠 오케이 nursery에서 뭐 nursery는 어떤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을 nursery라고 하죠 보호소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예술가가 그렸다 묘사했다 그 다음에 subtle 미묘한 뭐 subtle difference 하려고 그랬더니 나오네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aintings 그림 두 개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미묘한은 delicate 이런 거 delicate 동사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형용사 delicate 섬세한 delicacy delicacy delicate sub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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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die down 차츰 잦아들다 When we closed the door, the noise died down. 문 닫으니까. 그러니까 차츰 잦아들다. 진짜 차츰 저까지. 버터 아웃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오케이 외화면이 됐고요 그 다음에 awake 형용사입니다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대표적인 서술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awake boy 이런 거 없는 거 알죠? 알다니까 이렇게 쓰이고 있죠. The boy was still awake when his mom came home. 여전히 깨어 있었다. 반대말은 어슬립이죠. 아, we keep those cookies in a jar. jar가 고등학교 단어. publish. Joe published his first novel under a different name. 그게 뭔 소리야? 저는 주말에 딱그첫 소설을 가명 그렇죠. 가명으로. 그러니까 under a different name. 가명으로. reveal 나오네요. 이렇게 타동사입니다. 무엇 무엇을 들어야 한다. Don't reveal the secret that I told you. 네, 내가 너한테 말했던 비밀을 발설하지 마라. Surroundings, 환경, environment. It took a few months to adjust to the new surroundings. 그래서 뭐한 놈이야?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적응한 능구 좌주어 진주어라며 몇 달이 걸렸다. 됐습니까? adjust. 바꿔 쓸수 있는 건 adapt. 스페시먼 표면. She has a collection of rare insect specimens. 그래서 드문 곤충 표본을 갖고 있다. Plain. 예, 구할 때. They sell a selection of plain and plattered tiles. 그들은 패턴들. 단순하고 패턴이 그려진 타일을 팔고 있습니다. 단순한 패턴이 그려진 타일을 팔고 있습니다. Era, age. Era of rock music. 뭐, age of rock music. Music for motion pictures often serves to authenticate the era. Okay, authenticate the era. 그래서 뭔 소리야? 모션 촬영 음악을 중요하죠. 어더티티 authenticate. 오케이, 영화 음악은 영화 음악은 자주 역할을 수행한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authenticate 하기 위하여면 authenticate 표현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authenticate는 유일무이하게 만들다. 이걸 뭐라고 줄여서 얘기하면 될까? authenticate 유일하게 만들다 증명하다 authenticate users when they log on. He had to authenticate the bill for the bank to cash it. 그러니까 진품을 증명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verificate something as a genuine 뭐 이런 뜻. 그니까 어쩌라고 뭐 이런 분위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대를 뭐하는데 뭐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 짓는 뭐 영화 음악에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아 이거 몇 년도 유행했던 노래 뭐 이런 거. 88 그거야. 7080뭐 이런 거. 맞습니까? 응답 하시지 않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t together 서로 잘 들어맞다. suit together. We have all the evidence, but we don't know yet how it fits together. 뭔 소리야?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얼마나 서로 잘 맞는지 모른다. Yes에 대한 얘기? 아직 모른다. It에 대한 얘기? All the evidence. All the evidence. 그러니까 모든 증거가 어떻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아, 이래서 이런 이 증거하고 이 증거가 서로 뭐잘 맞아 들어가네. 이걸 잘 모르겠다.
됐습니까? 증거는 다 있는데 이 증거가 이 증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그 다음에 fit together. make sense, make sense. marvelous. 신기한. 마블. The house was filled with marvelous wooden floors that had to be waxed regularly. 그래서 뭐? 그 집은 신기한 목재 방으로 그것은 일반적인 박스로 오케이, 또 이상하게 해석했는데요? 대 뒷부분 이상하게 해석했는데요? 그래도 핸드폰 마법을 해왔나? 몰라요. 그 말고 딴 것도 있으면 얘기해줘봐. 헤드투두가. 헤드. 투어 비 PP네. 완료 부정사네요. 아, 그쵸. To be PP다. 그쵸. To have PP하고, 아, 그거구나. 이게 To have PP로 보이는구나. 정기적으로 왁스칠 되어져야만 하는 의무고, 수동이고, 투부정사고. 아니, 투부정사는 아니고, 참. 헤드 투에 오고. 이 슈드로 바꿔. should be waxed regularly. 응? 선행사가 플로어라서, 플로어가 왁스칠 당해야죠. Okay, marvelous wooden floors. 그 다음에 exotic, 이국적인. The restaurant has an exotic atmosphere. atmosphere, 바꿔 쓸수 있는 거. 무드, 서라운딩, 뭐 비슷하죠. 라이프리스, 데드죠. The animal's lifeless body lay on the floor. 오케이, 그래서 lay에 대한 얘기. 응? 딱 말하는 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그래요? 또 해야 돼, 이거. 헤, 이 중에 타동사 누구야? 이게 푸시죠. 이게 푸 놓다 두다. 이거는 자동사. 놓여 있다, 눕다. 지금 얘인 거죠. 얘가 아니고. 놓여 있었다. 이거 맨 이거 이제 한열번 넘게 했는 것 같다 이제. 오케이. 그다음에 스틱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이거 말고 찌르다라는 뜻 말고 뭐 있지? 막대기. 막대기 또. 붙이다. 붙다. 붙이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뭔가를 고수하다. Stick to the rules. 규칙을 지키라고. The nurse dug a needle in my arm. 오케이. 참, 그리고 찌르다 할때 같은 말은 스팅도 있죠. 어? 스틱의 3단 변신 스틱 스톡도 되고. 스틱 규칙 변화하거나 스틱 스톡 하거나. 그 다음에 be headed for. I am headed for home. 집으로 간다. The ship was headed for the harbor. harbor가 뭔데? 항구죠. 포트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territory. 영토. 그 국경선은 뭐지? 경계.
border, border. Everyone knows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except Japanese. Bold, 대담한이란 뜻도 이것도 모두 있죠? 용감한 같은 거 아니야, 그거? 대머리 위. 그니까 발드는 뭔데, 발드. BALD. 이게 대머리 아니야? 어? 볼드는 용감한 굵은 서체의 볼드체. 선명한. 뭐시 대머리도 있지, 그랬더니 맞대. 아닌데요, 그건 발든데요, 선생님, 이래야지. She was bold enough to admit her mistake. 그녀는 admit her mistakes 할 만큼 발드했다. bold 했다. Female, male. His performances tended to attract many female fans. 오케이, 그래서 뭐? 뭔 소리야? 왜 공격은 매력적인 영향을 받고 많은 오케이, 그의 공연은 많은 여성 팬들을 매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오케이. 그의 네추럴리스트. Her passion led her to become the greatest naturalist. 위대한 동물학자로 만들었다. 리드 투두가 있나? 리드 이거 전치사 투 아니야? 명사고. 히히 윌드 랜드.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거는 수동태인 거고. 리드 에이 투두가 있나? 파파고에다가 잘못된 문법 치면요 알아서 고쳐줘요. 아니면 말이? 이상하게 고쳐줘요. 이상하게 해서 가지. 웨이스트 오브 계속 명사만 나오는데 이거 비커밍 해야 되는 거 아니지? 물어봐. 뭐 어쨌든 다음에 male dominated 남성이 도미네이트가 뭐지? 도미네이트. So the female entrepreneur took bold steps in a male-dominated world. 뭔 소리야? 여성 사업가는 남성 주도형의 세계에서 그나마 발걸음을 뗐다. Set out. They set out on a journey to an unknown place. Okay, journey는 뭐 알죠? Okay, 그다음에 expedition. 이거는 광고에 많이 나오죠. Expedition. 됐습니까? She successfully led an expedition to the North Pole. 그녀가 이끌었죠? 성공적으로. Okay, 어디로 가는 expedition을? 그러면 expedition 같은 말은 exploration이죠. exploration, expedition 이런 것들. 얘는 뭐 동사형이고요. 그다음에 purely 순수하게죠, 순수하게. 그게 뭐 우리말스럽게 뭐 오직. Some plants are planted purely for decoration. 오케이, 그래서 뭐 식물 몇 가지가 심깁니다. 뭐 순수하게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장식을 위해서. Rainforest.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is getting serious. 그래서 뭔 소리? 방해? Disruption 이잖아, 그건. 방해. 파괴. 이즈에 대한 얘기. 방에 여기 있다. Disruption. Disruption. 주어가 더 Destruction이니까. 이시 어디 있어 또? 이시 없는데 이시다. Confront 맞서다 face. The politician's plan was confronted by strong opposition. 뭔 소리야? 정치적인 계획은 political plan인가? 정치인의 계획은 맞서준다. 강력한 지지를 위해서 반대에 대해서. 오케이. Opposition. Opposite 몰라? Opposite? Opposite가 뭐야? 반대, 반대하다. Opposition, 반대. 강한 반대에 의해, 뭐, 맞서짐 당했던 얘기는 반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politician, 정치. Politics, 정치. 그 다음에 intense. 같은 말은? 네, severe. 그건요, 여러분. severe. 아, 이거다, 이거. 이게 욕심한. severe. 아, 필기했어? 쌤이? 아니요. V-E. 아, 네가 알고 있는 거야? 네. 오. severe. E-R-E. 둘 다 알아. 오케이. 그래서, competition for the job was intense. 그치? 그, 뭐, 일거리를 위한 경쟁이, 뭐, 극심했었다는 얘기죠. fierce. 계속 비슷한 거 나오네요. fierce, severe. This dog is very fierce, so stay away from it. 매우 사나워요. Tropical. There are many tropical fish in the aquarium. 열대어가 많다. Tarantula. 도꾸미. A new species of tarantula has been discovered in the Andes. 안데스 산맥에서 새로운 종의 타란툴라가 has been discovered. Flesh eating. Meat eating이죠. Meat eating. Flesh eating.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Carbonier. 이런 말도 있죠. Carbonier. Carnival이 뭐야? Carnival. 원래 축제라고 지금은 쓰이지만 원래는 고기를 먹는 이벤트를 카니발이라고요. 이 카니 이런 말 들어가면 육식의 뭐 이런 것과 The flesh eating insect lives in warm areas of the world. 식성 곤충들이 카니발 carnivore, meat flesh eating. 그 다음에 numerous, 많은. There are numerous environmental benefits of organic farming. 무슨 소리예요? 많은 환경적 이득이 있다. 유기적. 유기농법. 유기적 오가닉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 유기농. 그 다음에 eventually 같은 말은 많죠. 예? eventually 결국 are especially 같은 아닌데 eventually especially particularly eventually 같은 말은 뭐예요? I finally. Okay, finally he passed the exam. Remarkable. 아까 나왔었네. 비슷한 거. 아웃, 아, 스탠드아웃 할 때 동사고 얘는 형용사고
Many who have experienced a major loss often go on to achieve remarkable feats in spite of their hardships. 무슨 많은 사람들, 주요한 손실을 겪었었던 많은 사람들은 종종 계속한다. 놀라운 피트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도요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력이야, 역경이야. 뭐 다른 거 같은데. 역경이 더 힘든 거야. 그럼 피치가 뭐겠어, 피치? 기록 어떤 성취에 관련된 거겠죠. 위업, 어치브먼트.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립. 크립은 뭐 아머 크립 이러면서 노래 있죠? 크립 몰라? 크립? 크립이란 노래 몰라요? 유명한 노래 크립을 모르다니. 좋아해. 크립. I'm a creep. A snail is creeping on the glass of a window. 그다음에 stem 줄기고요. The stem of a plant supports its flowers and leaves. 그다음에 stretch. Stretch the cloth tightly. 그래서 뭔 소리야? 옷을 탈 그거를 펼쳐. 오케이, 그 천을 평평하게, 아니 뭐야, 팽팽하게 펼쳐라. 그 다음에 스템에서 갈라져서 브랜치 되고. 오케이, don't break off the branch. 나뭇가지 꺾지 마시오. Attack. They plan to attack the enemy tonight. Pray. 먹이고요. Pray는 뭐야, pray? Pray. 어? 아, 그래? Pray가? 그래? 응? Pray가 저런 뜻이었어? 왜였어? 아였구나. 아이고, 이놈 이제 Pray도 모르는구나. 본문에 Pray를 Pray를 고쳐놓으면 이제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겠네. 응? Great white sharks typically attack their prey in the morning. 오전에 주로 공격한다. Typically에 대한 얘기? 같은 말. Okay. Tremendous. 이거 뭐야,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좋아하는 단어죠. Tremendous. Tremendous. He made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hrough his online shopping mall. 도널드 트럼프 made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hrough his 부동산. 그 다음에 classification. 그러면 분류하다는 classify. She couldn't underst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used in a library. 도서관에 사용되는 분류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Celebrated. 유명한 famous. Venice is famous for its beautiful canals. 까날이 뭔데? canal. 운하, 아, 운하. 운하. 그거 그막그 수로 있고 이렇게 갔다 왔죠? 프레이즈. 맞는 말은? 블레임. 뭐 이러고 있죠? 욕하는 거, 탓하는 거, blame, praise. The critic praised the director's latest film. 가장 최신 영화를 칭찬했다. 비평가죠, 비평가. critic. metacritic. weave. 비 위브 be 비워 woven. 수고입니까? This fabric is woven by hand. 손으로 엮어진 겁니다. Historical. You must think of this event in its historical aspect.
아니고 컨텍스트네. Religious, he had his religious belief. 뭔 소리야? 고수했다. Okay, stuck. Prevail. 막 이렇게 번성하는 거, prevail. The idea that the earth is flat prevailed a long time ago. Okay,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프리베일 자동사야 타동사야? 프리베일 It prevailed a long time ago니까 자동사. Re-evaluate를 re 다시 하는 거. The employee's performance will be re-evaluated after 6 months. 근로자의 업무 성과는 재평가될 겁니다. 6개월 후에. I recognize her face, but not her name. 이름, 얼굴 알아봤지만 이름은 생각나지 않았다. Extraordinary, 뛰어난. 그럼 ordinary는? 평범한. Hey. She has an extraordinary power to solve riddles.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Accomplishment, achievement. 이거 아까 뭐 관계된 거 나왔었는데 뭐였더라? 업종하고 관계된 게. 아. Fit. 아, 그래, fit. F-E-A-T. Fit. 같은 말은 fit가 있다. It's an accomplishment you can be proud of. 오케이, 뭔 소리? 그것은 업적이다. 네가 자랑스러워. 다음에 contribute, distribute는 분배하다. 컨트리뷰션, 기여. 우리 컨트리뷰션 할 때 무슨 단어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하지 않았나? 커미트먼트였나? 커미트먼트 했잖아. 커미트먼트 그래. 유발하다 말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 커미트먼트가 뭐하고 똑같아? 커미트먼트가 컨트리뷰션하고 같잖아. 그거 했었잖아. 커미트는 저지르다인데 커미트먼트는 컨트리뷰션이라면서 했어 안 했어? 아직도 헤매고 있죠. 더 투어리즘 인더스트리 will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그래서 이거 통째로 알아주시고 자동사라는 거, 전치사 2라는 거 누구누구에게 기여하다. 컨트리뷰트는 기여하다. 커미트는 저지른다는데 어떻게 커미트먼트랑 컨트리뷰션이 다른가 제가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Portrait, 초상화. The artist painted a portrait of the king. Bill. Could you change your $20 bill? B. Okay, be named after. She was named after grandmother. Demonstrate. 같은 말은? Show나 prove 이런 거 있죠. Participants will be given a certificate to demonstrate that they have completed the program. 뭔 소리야? 참가자들을 줄 것이다.
증거? 자료? 뭐 할지 인사하는 거? 그 입증 할. 그들이 그 프로그램을 완수할 서티피케이트를 주고서. 서티피케이트가 뭘것 같아? 증명서. 수동태 받을 것이다. 뭐 하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demonstrate 하기 위한, that they have completed the program. 그들이 그 프로그램을 완료했다는, 수료했다는, 수료증을 받게 될 것이다. Okay, doubt. 의심. Doubt begins to creep into her mind. 뭔 소리야? 의심을 시작합니다. 기다려. 그녀의 마음속으로 서서히 기어들어가기 시작한다. 의심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다. Suspicion, suspicious. 의심스러움 할때 씁니다. Suspicious, suspicion. Creative ideas are usually viewed with suspicion and distrust. 뭔 소리야? 창의적인 생각들은 보통 불교신과 의심과 불신. 불신 다음에 ridicule, ridiculous. 뭔데? ridiculous. ridiculous.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ridicule 조롱 I object to being an object of ridicule 뭔 소리야? 아 나는 목격했다. observe구나 object 반대하다 명사로는 물체, 오브젝티브, 객관적이. 그럼 I object to being an object of ridicule. 뭔 소리야? 오브젝트가 두번 나오래. 초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 난 조롱거리가 되는데 반댈세. 어? 이거 많이 했어. object to. 뭐뭐에 반대하다고. 전치사 to라는 거.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댈세. 반대한다고 되는 게 typical. Rain is typical British weather. 비는 전형적인 영국 날씨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find and do what you love. what에 대한 얘기. 그래서 찾고 해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A passion for science and art. 그래서 이게 대제목, 큰 제목이고 이게 소제목입니다. 그렇죠? Science와 art에 대한 passion. Today it is common knowledge that 뭐다 나와 있는 butterflies go through an egg, caterpillar, pupa cycle. 그래서 뭐 흔히들 알고 있다. 다들 아는 거야. Common knowledge다. Common knowledge. 불안상식 에이씨. 일반적 오케이. Go through 같은 말은 experience. 나 책임을 Egg, caterpillar. 에그에서 뭐 화살 표죠 이거. 에그에서 caterpillar로 그 다음에 뭐. 푸파로 그 다음에 이런 거 맞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사이클 얘기하죠. 맞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변태라 그래?
푸파 단계를 곁들인 애들 보고 완전 변태라 그러죠. 완전 변태 새끼죠. 나비는. However, until the 17th century, many people regarded the butterfly and the caterpillar as entirely different creatures. 와, 그래? 그러나 17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겼다. Butterfly와 caterpillar를 뭐, regard A as B. 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이 봤죠? Viewed 또 considered 뭐 이런 거 entirely 바꿔 쓸수 있는 건 completely, wholly. 뭐 여기 다 나와 있네. View C, look up. 한 문장씩 하는 거 이런 거. 어우, 옛날 방식. 다들 하는 옛날 방식. They believed that insects were evil creatures that came from mud. 와, 그래? 데이는 뭐 드셨어요? 네, 그래요. People 아, until the 17th century, 17세기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people before가 낫겠네. People before the 17th century believed that insects were evil creatures that came from mud.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대시고 여기도 대시고 여기는 뭐한 대시고 겉만 된 대시고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고 혹시 관계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 써야 되는 이유는 evil creatures가 came에 뭐 이렇게 왔겠죠 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butterflies on the other hand, butterflies가 consider를 할 수가 없죠. 여기에 넣었다. as를 넣을 수도 있겠죠. as summer birds, and it was commonly believed that they just fell from the sky in warm weather and vanished in the fall. 따뜻한 날 같은 날에 오는 바다가 가을에 간다고 믿어진 가을에 간다는 것이 흔히 된 대에 대한 얘기. 말입니다. 네, 버터플라이는 따뜻한 날씨에 와서 그리고 가을 날씨에 오케이, 페니쉬 같은 말. disappear. 오케이, 왜이 꼬라지? 왜냐면 제 앞에 얘가 왜 이꼬라지지를 페리 얘기해 주죠. 오케이, 사실도 아니고요. 팩트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17세기 때까지는 얘가 팩트를 일반적으로 상식이었으니까 현지식이었을 때 그치. 뭔지. 여기서는 데이 앞에 나온 데이하고 뒤에 데이 다른 사람이랑 다른 거 지칭 다른 거 가주어 진주어 뭐 흔한 믿음에 대한 얘기네요. 일반 그 당시에 common knowledge가 이랬었다. 전혀 다른 존재고. 그러니까 뭐 fall, fell, fallen, fell, failed, failed. 자동사 타동사 차이점. 하필이면 또 fell을 또 쓰네요. 오케이. In those days, one woman stood out as a pioneer. 오케이. In those days에 대한 얘기.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었던 시절에 어떤 여자가 뭐로써 뭐뭐로써의 as가 툭 튀어나왔다. 갑툭 튀었다. Stand out, 갑툭 튀어나죠. Although having an interest in insects was considered odd and weird, she observed many cases of insect metamorphosis and recorded those invaluable scientific observations through her unique paintings. Okay. 그래서 뭐다 나와 있어서
뭔가? 이거 군사고물이죠? 아이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워드, 됐습니까?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여겨졌지만, 그러니까 be considered 뒤에 품사들을 다 뭐예요? 됐습니까?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Weird. She observed many cases. Metamorphosis? 변태죠. 됐습니까? And recorded, 왜 이꼬라지? This invaluable. 오케이. 가치가 없는은 뭐야? 디스밸류어블. 언밸류어블? 밸류어블의 반대말은 아무래도 이건 밸류리스 무가치한. 그러니까 인밸류어블은 밸류어블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보통 인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extremely valuable의 뜻입니다. 아, invaluable은. 얘는 또 프라이스리스트랑 겹치네요. 그렇죠. 프라이스리스트 아주 비싸. 그렇죠. 얘는 밸류리스트랑 겹치네요. 그렇죠. 그치. 그러면 이거 같은 말을 잘 얘기했네. 이거는 프라이스리스트라는 거. 맞습니까? 프라이스리스트의 반대말. 프라이스는 뭐 유저리스트. 이상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들 말인데 어떡하겠어요. 한명한명 영어 쓰는 애들 만나갖고 설득하세요. 이러지 말라고. 자, 영어 잘 적용되는 중이야. 그렇죠. 괜찮은 생각이네. 한국 대통령 되긴 좀 그런 것 같고. 미국 대통령도 됐습니까? 60일까지 기다려야 되지. 오케이. 군대 안 가기 위해서. 그치. 하고 대통령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These invaluable scientific observations through her unique paintings.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 도구가 나오고 있죠? 연구 도구는 뭐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연구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뭐 되게 괴상한 취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저 뭐라고 생각했어? 얘들이 뭐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 응? 원래 오케이. 도중에 집에서 있는 반려 어디 갔어? 이불 어디 갔어? 이불. 이불 어디? 이불 찾아와, 이불. 아, 여기 있네. Evil creatures came from mud라고 얘기했죠. 진흙에서 나온 아주 사악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17세기면은 한참 마녀 화형시키고 이러던 시대 아닌가 모르겠네. 됐습니까? 17세기 네. 중세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오케이. 화형 나겠네, 뭐, 여자. 됐습니까? Her name was Maria Sibylla. 메리안. 맞습니까? Maria was born in 1647 in the city of Frankfurt, Germany. 역시 독일 놈들 변태들이 많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When she was still little, she became very interested in painting flowers. 아우, 이때 변태가 아니었네. 맞습니까? 오케이. It is said that she once 뭐야 이거? Climbed야? Climbed over a wealthy neighbor's wall to find flowers that she could paint. 그래서 이 세대란 얘기 그렇죠? 그래서 뭐가 강조받고 있지? Is가 강조받고 있나? 아니면 said가 강조?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고요.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라고들 한다 이 말이야. 라고들 한다.
지금 그렇게라고들 한다. 과거에 그녀가 한때 climbed over wealthy neighbor's wall, 부유한 이웃의 벽을 담치기 했었다고. 뭐 하기 위해서? 꽃을 찾기 위해서. 그녀가 그림 그릴 수 있었던, 그녀가 그릴 수 있는 꽃을 찾기 위해서 부유한 이웃의 벽을 담치기 했다라고들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took some tulips without the owner's permission. 오케이. 그래서 뭐 없이? 주인의 허락 없이 됐습니까? 튤립을 꺾어 갔다. 절도를 했단 말이죠. She must have been unaware of how expensive they were at the time. At the time. 오케이.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눈에 봤다. 그때 그 꽃이 얼마나 비싼지 야, 재미없어, 씨. 몰랐어요. 왜 이딴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그냥 어 그런갑다 이러고 넘어가지. 아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뭐 이런 거. 버스 해본 사람이 버스 해본 안 되겠다 재미없다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뭐였더라? It is said that 누가 보래? 탐구 소리 들어와야지. She가 뭐였대요? Once 뭐였대? 뭐였대? Climbed over. 웰스 같은 소개 안 되냐? 그럼 왜라고 할거 아니야? 이런 취소 했으면 왜? 특정 갖고 싶습니까? 네? So that she was climbed over with neighbor's name to buy flowers that she could paint. 오케이, 그 다음에 she가 뭐 했어? 뜻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she가 툭 했지. She took the tulip. 더가 올릴 필요는 아직 없어. 어찌? 이제 어찌가 올 차례죠, 어찌? 어찌 took some tulips 했어? Without owner's permission. 이게 안 돼? 그다음에 그녀는 몰랐었음에 틀림없었다. She must have been on your do. 무엇에 대해서? How it was expensive? How expensive? How expensive? If they were, they were not rich. Must have been aware of how expensive they were at the time. 됐습니까? 돼야지 당연히. 어? 이거 안 되면 그게 무슨 고등학생이야? 그냥 몰랐음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다회호동을 만들어버리지. 여기서부터 할까? 오케이 전문자 오늘날의 상식 나오죠 전문자 Today. 아이고 내가 빨리 따라줘야지 Common, it is a common knowledge.
워플라이 즐겁게 캐터필라 아이들 캐터필라 에리아나 빠졌구나. 맞나? It is commonly that butterflies go through on egg caterpillar cycle. 오케이. 다음 문장은 이거죠. 빨리 익혀. 아니네. However. 됐어? 이뻐 매일이 뭔가지죠. 헤이 그래서 뭐? However, however, in 17th century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7th century, many people, 아이씨, many people believe that. 헤이 이거 말고 이거 같은데. 아, 메리 피플 리가드드 버터플라이 앤 캐터필라 에즈 디프런트 스피시즈 아, 엔타이어리 스피시즈라는 말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해도 되는데. 오케이. Until America regarded for as entirely. 더 만나면 되겠네. 더. 더 내가 안 나오더라. 오케이. 다음. They believed that insects were evil creatures that came from mud. 그렇죠? 이거 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They believed that insects that insects were that they came from. 아, 데일 또 써. 와. They came from what? 음. They believe that insects were evil creatures that came from what? 네? Butterflies, on the other hand, were considered summer birds. And it was commonly believed that they just fell from the sky in warm weather and vanished in the fall. 써? 뭐? Butterflies, on the other hand. Butterflies, on the other hand. They fell. They fell from a warm sky, warm weather,
and the Venice number 4. Butterflies, on the other hand, were considered summer birds, and it was commonly believed that they just fell from the sky. They fell from the sky in one manner and very simple. Okay, 어디 고쳐야 되지? It was commonly believed that they just fell from the sky in the warm weather and there is the warm no? In warm weather. In warm weather. 됐습니까? 네. In those days, warm was a pioneer. Okay. 그래서, 여기는 되죠? 어 맞아요. In those days, a woman stand out higher than as a pioneer. 스탠드냐 이놈 시키야. although having an insect insect was considered odd and weird, she observed many cases of insect metamorphoses and becoming these invaluable scientific observation to her unique painting. 비록 응? 인섹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여겨졌어. Odd and weird 하다고. She observed many cases of insect morphosis and recorded so these invaluable scientific observations through 뭘 통해서? Through unique paintings를 통해서.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Although. 고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Having the interest in the insect, and the insect was considered odd and weird. 시가 observed 했잖아. She observed the insect. Many cases of metamorphosis recorded the is invaluable painting, invaluable scientific painting, observation. 오케이 찾아 틀린데 uninterest was considered odd and weird. She observed many cases of insect metamorphosis and observation.
오케이, 이걸 해야지. 어? 손으로 안 되면 발로 하는지. 됐습니까? 뭐, her name 따윈 넘어가고. 그 다음에, Marianne was born in Frankfurt, Germany when she was still. She came. 얘도 넘어가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문장. When little Maria confessed to her act, the neighbor asked to see the painting. 맞습니까? When little Maria confessed her act, the neighbor asked to see the painting.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Maria, 내 이름이 뭐였노? Maria, 마리아라고 뭐야? 하면 아까는 메리 메뭐뭐뭐뭐 마리아 들어갔어. 웬 마리아가 뭐 했을 때? When Maria confessed Confessed her act. act, the owner asked her to see the Okay, asked her to see 하면 그녀가 보는 거지. asked to see her painting. 오케이, okay, confessed her act, the neighbor asked to see the painting. 됐습니까? 그림 좀 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다음에 seeing her painting, he was so impressed that he only asked for the painting as a compensation. 됐습니까? Seeing her painting, 봤을 때, he was so impressed that he only asked for, 요구하다, 요청하다, ask for the painting, 뭐로써? As a compensation. 봤을 때, 오! 해가지고, 그래서, 그림만 요구했어. 뭐로써? 그 엄청나게 비싼 튤립에 대한 가격으로써, 오, 이 그림이면, 아무리 비싸도 저건, 저 이상 가치를 하겠다, as a compensation으로서. 됐습니까? 가볼까요? 봤을 때,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서, 요구했어, 그녀의 그림만을. 뭐로써? 보상금으로써. Seeing her paintings, the neighbor saw her. 미안. The neighbor. No, she is so impressed that he only wanted to ask for her paintings. 여러일까? Her painting. 일단 뭐로써 올 차례잖아. As a competition. Come. Come. Pen, say, A shun. compensation. 그 compensation 못 세고요. That's a compensation. 오케이, 틀린데 seeing her painting이지. Seeing her painting. The neighbor was so impressed. He was. He was so impressed. 뭐 상관없고. He only asked for the paintings as a compensation. Paintings야? 여기는? painting. 똑바로 안 봐? He was so impressed that he only asked for her painting as a compensation. 오, 대단히 잘 그렸는데.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Her act에 대한 얘기. Climbing over the neighbor's wall and took some flowers. 했던 거. Took some tulips. 됐습니까? Okay, when she was 13, Marianne began to develop a keen interest in bugs. 그러니까 13세가 됐을 때, 벅스에 대한, 인섹트에 대한 interest를 develop 하기 시작했습니다. Began to develop her keen interest in bugs. 됐습니까? 됐나요? 때,
13살 됐을 때, 됐습니까? 디벨롭 하기 시작했어. 무엇을? 벌레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을. 네? Then she was 13. Maria began to develop the interest to insect. 들어가나요? 디벨롭 들어가야 되겠지. 아까도 들어갔는데. 킹 인터스트 인 버스. 맞아? 틀린 데 없어? Began to. Begin to. 네, 맞아요. 아, 여기서 마리안이 멀리안이 됐어요. 아닌데? 대충 넘어가 그건 말이야 뭐. 아까 이름 그럼 확인해. 아우 참네. 아니, 이름이 계속 달라져요. 마리아 멀리안. 마리아 실라버스 메리안이잖아. 됐어? 동일 인물이고요. 에몬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13살 때 벌레에 대해서 뭐 so that 구문이니 뭐 after he saw 니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보고 나서 봤을 때뭐 It was unusual for a young girl to be passionate about caterpillars, spiders, and other insects, but Marian was obsessed too. 푹 빠졌다 나옵니다. The point that she would sometimes watch them for weeks on end. On end도 보이고요.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누가 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하는 것. 어린 꼬맹이가 To be passionate about caterpillars, spiders, and other insects는 뭐한 일이었다? 어드한 일이었다. But Marian was upset to the point. 어떤 점에 푹 빠졌다. 점은 점인데 어떤 점? That she would sometimes watch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관계상가 아니면 동격인가? 관계사입니까? 그러면 the point 아, 그, 네, 웨어로 바꿨을 수 네? 웨어로 바꿨을 수 있다고? 이게 웨어야? 있어요. 웨어로 바꿨을 수 있어요. 네, 웨어로요. 그러면 그더 포인트가 어느 지점이라는 구역에서 또 웨어로도 어떤 시점이란 얘기죠? 공격할 수 있는 시점. 어떤 때, 어떤 때, 어떤 순간에 푹 빠졌다. 어떤 순간 그녀가 뭐하고 있었던 곤충들을 몇주 동안 계속 보곤 했었던 어떤 그러한 순간에 푹 빠졌다. 보는 시간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럼 관계 대명사고, where는 관계 부사인데 왜 that을 쓰는 거지? 되실 때는 성격이고 오케이, 일단 가보자. 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It was an unusual car. It was unusual for a young girl to be To be passionate and other insects. But Maria was 푹 빠진 거. obsessed obsessed 대충 넘어가고 있다 확인하고. by
access to. To print that sheet with the song times it. Okay, 틀린데. 다 외워라 인마. 됐습니까? 다 외워버려 그냥. 도저히 안되겠어. 이게 몇 관데? 몇 관지 모르겠어. 아, 저희 상가 안 나간댔어요. 이상한 거 통계하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본문 달달 외워오시오. 되게 좋아하네. 네? 되게 좋아하네. 님도 좋아할 줄.